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my father said to me. 네,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 장수 퀴즈. 맨 먼저 붕어 씨의 불을 아까 찍을 때 남자는 힘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 인현열 할아버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세가 70이십니다. 70이신데도 언뜻 보면은 20대도 안 보이십니다. 네, 아주 잘생긴 할아버님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는 오늘 그 유일한 여자 출연자이십니다. 마을의 첫사람, 고추밭에서 일하시다가 우리를 모여! 하고 소리 지르셨던 할머니, 모연숙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시 여자 몸엔 잉어라고 큰 소리를 외치셨던 인광열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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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광열 할아버님은 73살이십니다. 연세가. 근데 지금도 오토바이를 큰 이제 무슨 그 폭주족 같은 오토바이를 그죠 할아버님? 예. 언제 한번 신은경 씨도 할아버님 뒤에 매달려서 한번 가보세요. 예. 네, 저 저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드라이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증시 황제가요. 그 천년 만년 늙지 않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신비의 약초는 무엇이? 네, 할머니. 불로초. 불로초. 두 번째 문제. 예. 날아다니는 산삼이라고 고기 중에 최고인 이 짐승은요. 흔히 건망증이 그 심한 사람한테 이 고기를 먹였다고 들었죠. 무엇일까요? 네, 할아버지. 까마귀. 까마귀. 다 잡아먹어서 별로요. 근데 왜 건망증에 이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은 좋아? 아니, 뭐 머릿속이 까마니까. 머릿속이 까마니까. 그래서 답답하단 말이야. 까마귀야, 이 속 까마면 뭐 머리 뭐 얻을 수 있겠지. 예, 아유,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김경 잘한 말이에요. 아, 정말 몰라가지고. 머리가 까맣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 아니에요. 머리 아니. 머리 속이 검고 뭐 그렇지. 예, 다 알아. 신경도 다 알아들었어요. 많이 아시는 거에 비해서 문제는 지금 별로 못 맞추고 계세요. 그런 거 안 맞추기로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예. 아, 안 맞추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요? 이 두 분들 게다 맡겨. 아니야. 문제는 이번에는 할아버지께만 드리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편케 살라니까 또 속을 쓰기로. 귀신 잡는 이거라고 할 만큼 한번 이거면 영원한 이거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는 무엇일까요? 네, 예. 할아버지. 해병. 예. 옛날에 할아버님 6.25 때 뭐 하셨어요? 6.25 때 예. 참전용사에. 아, 어디? 저 84단 10년대. 그래가지고 싸우셨어요 직접? 네, 싸워서 견갑포 총천 관통 파업을 이뤘습니다. 무슨 말? 총이 총알이 총이 관통을 했어요. 예. 아, 여기로요? 예. 예, 관통해가지고 예. 춘천서 예. 수송기 타고 오육군병원에 부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셨네요. 예, 살아났습니다. 총알 딱 맞으실 때 어땠어요? 맞았는데 감각이 없지요. 피만 흐르고 뜨겁기만 하고. 네. 아이고, 여보세요. 이거가 할아버지 총 맞았다니까 자기 맞을까 봐. 그래가지고 딱 맞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탁 드셨어요? 나는 죽었다. 죽었다는 거 아니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인민군 총에 맞으신 거예요? 예, 할아버지도 몇 명 쐈어요? 아이고, 예, 저도 쐈는데 예. 이것이 막 명중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가 이제 공격 도중에 예. 막 적탄에 맞아가지고서 육군 병원까지 후송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때 잠깐 할아버님 좀 나가보세요. 예, 예.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셨어요? 공격할 때? 예. 이렇게. 이러는데 네. 총알이 딱 날라온 거예요. 딱 날라서 여기 봐야지. 아이고. 예. 예. 할아버님은 6.25 때 뭐 하셨어요? 6.25 때? 예. 1사단 15연대 2대대 전방 고서 있었습니다. 아. 멋짐, 갑자기 멋져 보여요. 할아버님은 총 안 맞으셨어요? 네, 총은 안 맞고요. 예. 우리 소대장님 2대 임신하 전 만났으면 그것이 원인인데 뭐 철진 물렸어요, 지금. 아, 왜 만나고 싶으세요? 아껴주신 분이라. 어떻게 아껴주셨어요?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저거 유한 것들 전방에다 넣으면 안 되니까 예. 후방에서 교육 좀 받아가지고 보내라고. 신고. 예. 신병 4월 10일부로 1사단 15연대 2대대 보소에 명받으십니다. 자유상에 신고합니다. 야, 막 지금 저는 흥분이 되고
어휴 막 야 대단하셨네. 그때가 흥분이 됐지. 그 친구 하는데 저 포탄은 일로 막 왔으니까 이렇게 막 아이고 포탄이 전방에서 슝 슝. 그런데 그 속에서 신고를 하시면서 신고해가 막 잘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예. 그 총도 쏘시고 우산병은 핀셋도 병이니까 핀셋도만 가지고 있어. 우린 총이 없어. 중공군하고 맞대도 총은 없어. 핀셋도만 들고 이거 이것만 갖고 잘 나오면 돼. 그러면 총알을 핀셋으로 잡았겠네.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총알을. 야 대단하네. 그런데 군에 학교에서 교육받을 적이 중공군 구상자도 어디까지나 이건 적십자, 적십자 정신 누구든지 치료해 주게끔 돼서 군의 학교, 군의 학교 6교 제1시간 교육에 격군이 됐건 아군이 됐건 부상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생명을 구제해라 하는 거 아주 제1첫째, 제1교시에 그거부터 배워요. 그 치열했던 전투 생각나세요? 예? 치열했던 전투. 치열했던 전투 그거 이야기하자면 뭐 예, 한 번만 들려주세요. 김만솔 소위가 노리고지의 사람이 공을 세우고 사람이 네. 육군본부 용산 육군본부 본부장에서 미 8군 사령관한테 동성훈장을 탔거든요. 예. 그런데 그 노리고지 옆이 우리 250m 퀸고지라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작전에 참가한 분들 저를 아실 수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고지를 중공군한테 저녁 먹다가 포위당해갖고 아하. 일주일간을 싸우는데 예. 탈환 작전을 하는데 예. 따질 것 없이 서울 불광동의 사람이 일사단이 멸망했다고 전부 보따리 쌓았다고까지 들렸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일사단이 아주 아주 지켰어요. 지켰지, 지키기는 지켰지. 재탈환은 못했지만 일보도 후퇴는 안 했지. 그대로 지켰지. 아, 그거 지는 뺏기고 할 수 없고 그거는 중공군에 그, 넘어가고. 그때 몇 명 정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그거 이야기하면 여기서 못 쓰는데.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사 일개 사단이 15,000명인데. 예. 아이고. 말 무덥니다. 그렇게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험한 무서요. 아이고. 그럼 그 대신에 우리도 중공군을 많이 쏘았나요? 아 그놈들이야. 우리 뭐 포탄만 갖다면 얼마든지 쏘았으니까 더, 하나라도 더 죽어서 터지. 더 죽어. 그거 틀림없이 더 죽어. 그렇죠. 재미나시오. 근데 전투 해보면. 예. 뭐가 재밌었어요? 재미나. 재미나. 구경도 하고 뭐 나 구경 나갔다 또 맞기도 했는데 상사한테. 무슨 구경을 나갔어요? 교통에서 이렇게 살짝 가서 이렇게 저 중공 교차 이렇게 보는데 탄이 이 포탄이 예. 연결해서 날아가는 거야 불이. 예. 그 불길이 볼만해. 이게 예. 그거 구경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디지털 미를 냅다 후려갈기 걸고 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중사한테 이 새끼 뒤진 줄 모르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군이 쏠 적에는 저 아들이 쏘들 무더거든. 예. 그렇게 그어놓는 탄이 없어. 예. 그걸 모르고 가서 구경했더니 뭐 그걸 하나 저 하나 죽는다는 게지. 정신 못 차린다. 그때 그때도 핀셋은 들고 계셨어요? 항상 그건. 아 이건 아주 생명이니까. 예. 예. 재미났어요. 우리는 아주 지금 들어가서 예. 재미났다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그 일사단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우리가 잠깐 묵념해야 될 것 같아요. 묵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예. 오늘 예. 그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니까 예. 우리가 예. 짧은 시간이나마 명복을 빌면서 그렇죠 묵념을. 한 10초만 해도 되지 뭐. 그렇죠 예. 자 차렷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묵념합시다. 묵념. 네. 아 이거 지금 뭐라고 비셨어요? 여러분이 묵념을 해주셨으니 예. 그저 저 세상에 간 전우 여러분들 천당에 다 올라가십시오. 예. 올라가서 평안히 누워 계십시오. 예. 나는 이렇게 한 70 먹더라도 살아서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 열심히 싸우신 분인데요, 뭐. 예. 다음 문제 주세요. 예.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과 함께요 낙화하면서 빠져 죽은 궁녀의 수는 모두 몇 자, 명인가요? 할아버지, 네, 드디어 할아버지. 삼천 궁녀. 삼천 궁녀. 오 예. 오 예. 삼천 궁녀. 문제 안 맞추신다 그랬는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예, 삼천궁녀 예. 어디에서 떠났을까요? 두 번째 문제. 네, 자 할머니. 낙화. 낙화 맞습니다. 중앙했지만 내가 좀 그냥 자 다음 문제 또 있어요. 낙화암을 왜 낙화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할아버지. 꽃 같은 삼천궁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낙화. 정답. 그때 황산벌로 달려나갔던 장군은 누구일까요? 하하. 네, 할아버지. 그건 모릅니다. 김유신 장군은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죠. 그걸 김유신 장군을 맞춰서 나간 장군. 개백장군. 누르세요. 네 누구? 개백장군. 정답이요. 네.
기술자네, 기술자요. 예, 기술자. 기술자. 나 맞습니다. 좋은 소리 말이오. 그래요. 두 분 이야기도 아니게 난 헐 얘기도 하나도.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근데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양반.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여자 됐으니까 군대 간 얘기만. 그럼 그때 할머니는 뭐 했어요? 6.25 때. 뭐 이제 6.25 때 무엇을 해요? 그때는 밥 메고 질 싸먹고 그런 거 해서 먹고 사느라고 바빴고. 아, 전쟁 통해도? 예, 그때는. 6.25 적구고 시집으로 왔어요. 아이고, 몇 살이었어요, 6.25 때가? 6.25 때가 19살. 아이고, 예쁘셨겠네, 그때는. 그랬을 테죠, 이뻤을 테죠. 자, 다음 문제. 네,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할아버지가 또 말하셨어요. 허리띠 아니. 뭐, 할머니. 안전벨트. 안전벨트, 정답. 정신 바짝 차려야지. 치마 좀 기름 입고 다니고. 됩니다. 예. 이것도 좀 다 없애고 가리고. 예. 아주 무서워. 아주 안 맞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안 맞아, 그거. 그러면서도 할아버지는 짧은 치마 입으면 구경은 하시잖아요. 아니, 나 쫓지다, 이거. 봤나. 아니, 그거야. 딸들이 다 입고 다니고. 되게 싫어서 쳐다보지. 보기 좋아 쳐다보는 건 아니야. 싫어서. 아무리 예? 딸들이 다 입고 다니는 거고 막을 수 없는 거고. 쩔쩔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건 거고 그런 건 할 수 없어. 딸들이, 할머니 따님도 입고 다니고. 그럼 스커트 이거 입지, 미니 스커트. 할아버지, 여자의 정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자의 정절한테 얘기 없어. 예? 아, 정절하고 하는 것은 정자 조자만 알면 지키면 되는 거지.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는요. 할아버님, 할머님 고향에는 이렇게 붕어가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그 참붕어와 떡붕어를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네. 여기 다 참붕어 아니에요? 이거 좀 한 번. 아니 저 이게 참붕어. 예, 약간 갖다 놓으시. 이게 참붕어니까. 예. 그게 한번 힌트 좀 안 돼. 아, 이거 미스요? 아니, 그냥 일단 넣어놓으세요. 미스라니까. 그냥 일단 넣어놓으세요. 아, 일단 넣어놓으시고. 네. 일단 넣어놓으시고. 여기다 네, 넣어놓으시고. 그럼 이따 가져가실까요? 네, 네. 참,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이건 또 뭔가요? 잉어. 잉어는 여자가. 아니, 됐어요. 이건 예. 여수 외교 여수. 은경 씨, 이건 여수가 이제 아니 확실히 좋은 이건이야. 너로 지금 할아버지 어떠세요? 네. 천붕어와 떡붕어를 구별하는 방법 뭘까요? 먹어봐야 한다. 정답. 다음 문제. 예. 뻔뻔한 사람을 두고 닭자 먹고 이거 내민다고 하죠. 네, 할아버지가 내민다. 할아버지가 빠르셨어요. 할아버지 뭐예요? 다리 먹어야지. 네, 할아버지. 닭자 먹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발. 닭자 먹고 오리발이 어디까 내민다. 그러니까. 닭자 먹어서 닭다리를 내밀어야지 오리발이 어디까 내민다. 그러니까 닭을 잡아먹고 안 잡아먹은 것처럼 오리발을 바꿔서 낸다. 그럼 이런... 오리는 어디야 훔쳐다가 잡으냐. 오리발이 그걸 하면. 말도 아닌 얘기야. 나만 닭다리라고 하는 건 맞지 그거는. 닭 잡아먹으면 어떻게 닭다리를 내밀지. 닭다리가 맞아요. 맞아. 양보하세요? 예, 맞아. 왜 양보하세요? 아, 닭다리가 맞다니까 그걸 해야지. 닭 잡아먹었는데 닭다리 그 오리발이를 어디서 구해와. 아니. 나 참 답답하네. 할머니는 뭐예요? 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 뭐지? 또 훔쳐야 하네. 예, 할머니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라고 하셔서 2-1로 그럼 그게 그럼 예. 내가 치나? 예. 예. 자, 다음 문제. 네. 임산부의 불어대를 가만히 있어, 제가 왜 저려. 괜찮아요, 잉어. 예. 저 잉어는 예. 신은경 씨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놈이에요. 순놈이 뭐야, 총각이라고 이제 지금 쳤어. 이 노래의 그 주인공인 홍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할아버지. 기생! 예? 기생이요. 기생! 예. 홍도야 우지 마라,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홍도야 우지 마라. 예, 한번 합창으로 한번. 처음부터? 예, 아니 이제 중간쯤부터 나오고. 네. 자. 내 사랑이다.
예, 추수한 양식은 떨어지고 그리고 네. 심어놓은 보리는 여물지 않아갖고 굶주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춘궁! 춘궁! 그런데 춘궁! 보릿고개! 아니 근데 보릿고개! 보릿고개! 두 분 다 맞추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눌리셨어야 돼요. 눌렀었어, 이번에. 예, 근데 예. 할아버지가 빨리 눌렀죠. 완전 눌러서 그래. 옛날에 보릿고개는 고생들 많이 했죠. 예. 보리밥으로 이 세상 큰일인 건 뭐. 쌀밥 먹을 때 내가 뒤에도 하나. 그것도 파티서 이제 이렇게 누르러게 익으면은 가서 바구니 갖고 가서 이렇게 노란만 예. 따다가 예. 발로 이렇게 부실러 갖고 예. 소치다 쪄 갖고 예. 그러면 새파란 보리가 되지 않니요? 예, 예. 그놈을 이제 쌀도 별로 없지. 참, 그렇죠. 그놈만 넣고 삶으면 툭툭 피어져. 예. 그것도 된장 쪄 갖고 그 밥이 맛있게 먹어서 그때 그 밥이 맛있었지. 지금 쌀밥이 별 맛있는 줄 모르고 살잖아. 그래 이상하게 옛날에 예. 저도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그 왜 보리밥이요. 예. 보리밥을 아침에 이렇게 해서 부실부실해서 걸어놓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녁에 그 보리밥을 꺼내서 쌀하고 같이 저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예.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그 보리밥을 다 퍼먹었어요 혼자. 우리 쌀 삶은. 예. 저녁 때 밥 떼 질 게 없어서 어머니한테 부지깽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머리가 다 쓰고 이가 다 나오고. 맞아서. 예. 아 이거 안 됐어. 그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가. 다 아니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예. 예. 아, 예. 아직까지나 부모님 고생 생각을 한다고. 네. 부모님 고상은 생각하시 한다고 요새 젊은 분들이. 그렇죠. 다 알아요. 오늘 방청력 다 부모님 갖다 드린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 오셨지. 그런 분들 아니면 여기 오지도 않지. 뭐. 그럼요. 자, 오늘 이제 문제 끝. 문제는 다 드렸어요. 예. 그만할 테? 예.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사전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이 정도면 저희들도 된 것 같네요. 또 딴 데 갈 데 있어? 갈 데는 없어요, 할아버지. 달란주 좀 가려고 그러나? 자, 오늘의 그러면 1등. 모연숙 할머니!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두 분 속에 쌓여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남자가 잘했지. 예. 남자 편들고 하라고 여자 편들고. 근데 할아버지 선물은 그러니까 다... 서세원 씨가 서상원 씨도 있다고. 예. 아침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저녁 8시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건장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건강하시고 예. 육체는 낭비예요. 예. 몸부터 건강하게 여러분들 정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할아버지도 한 말씀 하세요. 무얼 낭비? 예.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을 세상답게 살아나가려면은 젊은 분들이 국가와 가족, 민족 여러 가지 천부를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바른 길로 IMF가 GMF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다 내 쫓고서 우리 잘 살게 젊은 분들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자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등 하신 할머니 오늘 기쁨은 누구에게 보내고 싶으세요? 영감님 보고 보낼까요? 아, 저 남편 되시는 분께 한 말씀. 예. 여보 나 1등 했어. 나 여기 와서 1등 했슈. 지금 댁에 계시죠? 예. 한 말씀 더 하세요. 아니 안 할래요. 왜? 사랑해요 이렇게 한 번. 사랑해요 소리 안 나와요. 죽도록. 아 진짜 한 말 해야지. 그럼 죽도록 사랑해요 여보. 할아버지도 한 말씀. 예. 한 말씀 하세요. 여보 오늘 선생은 좋은 세상 만들기 이 프로에 나와서 오늘 영광된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마늘 캐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오. 내가 내려갈 적에 선물 좀 사가지고 갈 테니까 꼭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할아버지도 한 말씀 하세요. 아, 한 말씀 하세요. 아, 안 해. 한 말씀 하세요. 에이, 한 말씀 하세요. 해야 돼요? 예. 더 토크의 대답이 예. 그만두면 좋다고 하는데 예. 여보 왜? 그럼 안 할 테요 무진자 시작 여보 무진 사랑해요 무진 사랑해요 네. 네 나와주신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은 네.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하게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